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오피스 바리스타 길라잡이 다섯 번째 이야기 얼주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뜨겁게 즐기는 커피의 룰을 파괴한 제품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기 전에 아이스 커피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킨 커피입니다. 그래서 뽑아놨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갓 추출한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낮춘 커피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얼음을 띄운 아메리카노, 즉 아이스드 아메리카노가 나오면서 얼음이 들어간 아주 찬 커피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룽고라는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룽고가 각각 만드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핫 아메리카노와 만드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핫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지만은 찬물을 먼저 준비하고 거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룽고 같은 경우에는 에소에다가 물을 붓고 마지막으로 얼음을 띄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얼음이 사용되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일명 코리안 스타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그래서 먼저 얼음을 준비하고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얼음에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룽고, 그리고 코리안 스타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레시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룽고의 맛이 다르듯이 이 세 가지 형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리안 스타일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를 방문을 해보면은 얼음을 먼저 준비하고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부음과 동시에 스푼으로 저어서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찬물을 붓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문화는 뜨거운 국과 뜨거운 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핫 아메리카노를 즐기지만은 신세대의 입맛과 취향은 이런 뜨거운 커피를 즐기는 것보다 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피스 바리스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얼음의 준비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빙기라 해갖고 얼음을 얼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지만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따로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시려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에 든 얼음, 즉 컵 얼음을 가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얼음 없이 추출된 에스프레소와 찬물을 이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커피의 향을 즐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을 즐기는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향보다 맛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을 더 강조하기 위해 골든블랙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골든블랙은 커피와 차를 섞어 만드는 레시피로 커피아재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은 오피스 바리스타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골든블랙 형태로 여기에다가 차의 추출물을 섞어 만들면은 좀 더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그레이 티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티 농축액입니다. 약간의 농축액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골든블랙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맛과 얼그레이 티가 어울려서 조화롭고 맛있는 메뉴가 됐습니다. 더운 시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요하면은 오피스 바리스타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골든블랙을 만들어서 동료들에게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